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올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됩니다. 5개 구장에서 각각 개막전을 시작으로 팬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해 무관중으로 시작해야 했던 개막식과 달리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30% 관중이 입장해 함께 관중과 함께 뛸 수 있게 됐는데요. 7개월 동안 펼쳐질 올 시즌 프로야구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응원팀이 아닌 제작진의 만행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팀의 팬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순철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40번째 시즌 네.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축구선수 얘기 한번 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무관중일 때 집중력이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 네. 입장에서 야구선수도 마찬가지로 관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관중이 있으면 집중력도 생기고 흥도 나고 예.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관중이 없으면 좀 느슨해지고 예. 부상의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흥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올해 참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 네. 가장 먼저 추신수 선수가 그 KBO로 돌아왔는데요. 네. 네네. 추신수 선수가 SSG 랜더스 팀에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차례 시범 경기에 모두 나섰는데 KBO에 네.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초반에는 추신수 선수답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돼가지고 또 경기도 그동안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씩 추신수 선수의 모습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워낙 또 선구안이 좋은 선수여서 한국에 와서도 빨리 적응을 할 것이다. 그 외국인 타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빨리 못하는 것이 선구안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예. 추신수 선수는 워낙 볼을 잘 골라내고 출루율이 높은 선수여서 빨리 다른 외국인 타자들보다는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그 타자의 성공 지표가 보통 3할에 100타점 네네. 정도로 보는데 가능하다고 네. 보십니까? 추신수 선수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예. 한국에서 마흔인데 그래서 예. 저는 젊었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능가하겠지만 예. 지금 와서는 추신수 선수가 한 2할 한 9푼 정도에 오늘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이 정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3할은 좀 못 미칠 것이다 이런 네네. 예상이시군요. 네. 자 가장 체력적인 게 있으니까요. 예예. 체력적인 네네. 문제. 네네. 자 가장 궁금한 게 이 마트 대전입니다. 유통 업체의 두 그 공룡이 맞붙게 네네. 되는데. 예. 롯데자이언츠와 SSG의 개막전도 기대가 됩니다. 이대호와 네네. 추신수 뭐 친구이자 또 네네. 라이벌로 보이는데 네네. 두 선수 시범 경기에서 만났죠? 그렇죠. 예. 이대호 선수는 워낙 뭐 경력이 많은 선수니까 시범 경기에서 뭐 아무것도 다 보여주지 않았고요. 예예. 추신수 선수는 이제 몸이 안 만들어졌고 또 워낙 언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몸을 또 차근차근 또 만들어가고 한국 야구를 경험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나와서 지금 보여줬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런데 예. 아직까지는 추신수 선수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대호 선수와 추신수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 사이잖아요. 예예. 조금 늦게 만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두 선수가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어도 예. 좋은 활약으로 팬들에게 어떤 관심들을 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사심을 가득 담아서 네. 이대호 선수 올해 활약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롯데를 봐서도 그렇고요. 예. 이대호 선수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롯데가 지금 포스트 시즌을 해야 되는데 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15개에서 20개 이상을 때리지 못하면 장타력이라든지 공격력에서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의 그 타격이 중심에 서서 홈런을 20개 이상, 연달게 20개 이상을 때려줘야 포스트 시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예. 특히 예. 뭐 이런 롯데나 기아 같은 팀들이 좀 잘해야
저 프로야구 전체 흥행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다른 팀에게 좀 미안한데요. 그 팀은 정말로 잘 해주면 예. 프로야구가 훨씬 더 흥행에 소용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롯데 팬이어서요. 아, 예,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즌 그 코로나19로 동계훈련이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면서 네. 훈련량 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뭐 NC가 지금 1강 뭐 2강 뭐 2강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예. 지금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에이스인 구창모 선수가 못하고 3등도 오지일 선수, 최채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예. LG도 지금 이민호 선수도 그렇고 차우찬 선수도 합류를 못하고 키움은 또 조상우 선수가 합류를 하지 못해요. 기아는 또 전상현 선수가 마찬가지고요. 예. SSG는 또 하재훈 선수가 마무리 투수인데도 합류를 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 그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캠프를 했던 부분이 선수들의 어떤 그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부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부분을 잘 넘기지 못하면 어떤 팀이든지 간에 공격이 빠지면서 포스트 시즌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범 경기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그 하나가 팀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하나가 가장 돌풍을 일으켰어요. 시범 경기 때. 그러니까 다른 기존 선수들은 시범 경기 그야말로 시범을 보이면서 경기를 했는데 예. 하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팀의 변화, 뭐 선수들이 또 주전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예예. 예. 시범 경기에서는 사실 그 팀보다는 선수들 개인 역량에 더 좀 집중하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네. 올해 시범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선수 중에서는 물론 뭐 새롭게 들어온 추진수 선수가 가장 지금 그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예예. 작년에 조금 포텐이 터졌던 선수가 뭐 최원준 선수라든지 소영준 선수, 뭐 강진성 선수, 부산의 투수 최원준 선수, 뭐 최주환 선수 이런 선수들인데 예. 이런 선수들이 과연 올 시즌에 팀을 이적하고 최종 팀을 이적을 했는데 과연 그 포텐을 그대로 터뜨려서 올해까지도 꾸준히 이어줄 것인가 예. 라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자, 올 시즌 좀 유난히 새 얼굴들이 많은데요. 네. 기대되는 신인이 있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엄청 많아서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기아의 이의리 선수, 예. 키움의 장재영 투수, 롯데의 김진욱 투수. 아, 그렇죠. 이 세 선수가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타자에서는 예. 롯데의 나승엽 선수, 예예. 하나의 정민규 선수, SSG의 고명준 선수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투수, 그 지난해에 KT의 그 소영준 선수인가요? 네네.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네. 10승을 달성했는데, 네네. 이번 신인 투수, 주목되는 선수, 10승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페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이의리 선수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김진혁 투수나 이의리 투수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예.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예. 지금 김진혁 투수는 뭐 100이닝 한 경기 100구 이걸 넘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 아무래도 그걸 지키려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조절하겠다 이거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는 충분히 꾸준하게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돌겠다고 하니까 자기 본인이 성적만 낸다고 한다면 가장 근접 하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자, 그 지난해 가을 야구 진출 실패에도 호평을 얻었던 기아의 맷 윌리엄스 감독과 네네. 또 하나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신임 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네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뭐 수베로 감독은 지금 하나에 와서 팀 리빌딩을 확실하게 해가고 있고 또 예. 이번 경기 때 수비 시프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팀 변화도 많이 선수도 젊게 만들어놨고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맷 윌리엄스 감독은 이제 과제를 안았습니다. 작년에 포스트 시즌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포스트 시즌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아 팬들에게 상당한 권역을 치를 것 같거든요. 숙제를 안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난해 우승한 NC가 올해 뭐 극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LG도 지금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두 팀이 우승을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는 있는데요. 예예. 문제는 NC는 구창모 선수가 시즌을 같이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 기간이 길어지면
뭐 구 중에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예예. LG는 또 3, 4호 선발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코리안 시리즈에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자, 그 어우두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두산이 뭐 매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그 주축 선수 네네. 이탈이 조금 있는데 네네. 두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타격에서는 확실히 그 힘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파워가. 그런데 수비 면에서는 LG에서 양석환 선수가 트레이드에서 1루를 맡으면서 예. 수비 면에서는 크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 아닌데 두산이 외국인 투수 둘 선수만 제대로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크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견해입니다. 예.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두산은 네.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뭐 밭이 좋아서 그러겠죠. 우선 스카웃을 잘하고 예. 제목들을 스카웃을 잘해서 피처스에서 많은 훈련들 뭐 경기를 통해서 또 뭐 기본기가 돼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하니까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또 전체적으로 1군에 있는 선수들이 잘하니까 예.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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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 좀 특이점이 있다면 시즌 중간에 그 도쿄올림픽이 네. 열릴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야구 국가대표팀도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도쿄올림픽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변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차출을 해야 되니까. 중단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은 그것을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시즌이 끝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한번 스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고 또 그런데 반대로 또 뭔가 이게 통원을 해서 부상 선수도 돌아오고 시간이 필요한 팀들은 그 기간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서 심적인 박탈감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요. 예. 예. 개인적으로 야구 팬의 입장에서 저는 네. 야구를 좀 투수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야구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원래 박진감 있는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 모양이네요. 너무 투수전으로 가면 예, 예. 뭐 스릴도 있지만 너무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너무 타격이 안 터지면. 아, 그렇긴 하죠, 위원님. 그러니까 투수전은 간간이 한 번씩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스릴이 있지. 예. 투수진이 계속 이어지면 야구가 너무 재미없어지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그 계속 연일 그 타고 투저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올해도 좀 이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투수들이 예. 국내 우리 투수들이 조금 더 실력이 향상이 돼서 특히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좋은 제구력, 좋은 볼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 그게 좀 떨어지거든요. 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예. 투수들은 약간 평행선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돼서 아마추어에서부터 좋은 투구폼을 만들어서 프로로 진출을 하는 것이 빠른 성장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저는 예. 사실 그 우리 이순철 위원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네. 그 시즌 전에 그 전문가의 예상을 좀 잘 안 믿는 편인데요. 네네. 올해 5강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 하느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 말씀 드리다가 항상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나 이게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틀리더라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아 그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예. 예. 예. 그 시범 경기에서 나온 그 토대로 보면 예. 선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마 5강 안에는 NC, LG, 두산, KT SSG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SSG가 작년에 9위를 했는데 예. 추신수 선수의 그 영입이 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SSG의 돌풍도 기대를 해보면서 SSG가 5강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롯데는 네. 그럼 롯데 기아가 가장 변수의 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롯데가 지금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좋아서 예. 공격만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준다고 한다면 예. 롯데는 가장 이 다섯 개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팀들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